저희가 이렇게 교복을 한번 입어 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잘 너무 깜찍하죠? 정리됩니다. 대만큼의 비주얼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제가 교복 진짜 같아요. 학창 시절에 꿨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꿈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꿈을 이룬 거죠. 그렇네요.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두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 드림 해볼까요?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재밌었는데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구에 위치한 울산공업고등학교. 1937명하고요. 창의적이고 유능한 기술인을 울산에 많이 배출한 이름난 학교입니다. 이런 실습 위주의 수업과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학생들 덕분에 유난히 상폭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수업에서 상을 받았을까요? 지금 열심히 목재를 자르고 가공하고 있는 건축 목공 실습 수업일까요? 어딘가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내세우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수업도 다 찾아가고 싶지만 우리 2016년도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최초로 건축설계 캐드 분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건축설계 캐드 수업이 있습니다. 와, 건축설계 캐드 기능 동아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웬만한 대학생 실력을 능가한다고 선생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한데요? 캐드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한 번만 해줘요. 이제 컴퓨터로 평면도나 단면도, 인면도를 이제 컴퓨터 프로 앱을 통해서 만드는 걸 캐드라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캐드 생입니다. 자, 이 캐드는요,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 설계를 뜻하는데요. 요즘은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업무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이거 하는 사람마다 다 생각한다는 게 그냥 계속 연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건축에 관한 모든 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울산공무!